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박 4일 시작하는 날이라 조금 있다가 이제 내려가서 첫 강의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첫 강의. 들어가기 전에, 첫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가쁜 토크,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얘기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리고 들어가려고요. 자, 오늘은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이라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이렇게 마음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에고 자체는 피해자, 가해자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격당한다, 공격한다, 강자, 약자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강자, 약자, 피해자, 가해자로 보는 에고가 있어요. 더 상위 자아예요. 피해자, 가해자를 다 쓰는 이 상위 자아가 누구냐? 열등이 에고죠. 이 열등의 에고는 오직 약육 강식밖에 없어요. 그게 에고의 생존 방식이야. 뺏어야 내가 이긴 거고, 내가 이익을 얻어야 돼. 그래서 뺏어야 되고, 이겨야 돼. 지면은 손해본 거야. 이겨야 돼. 이렇게 생존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나한테 집중시켜야 나는 인정받고 살아남는 거야. 요게 에고의 생존 방식이죠. 집중 못 받고, 지고, 뺏기고. 그리고 죽으면, 내 생각을 꺾으면, 그러면 난 죽어요, 에고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고집 부리면서 안 꺾고, 그리고 이제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집중시켜. 사랑뿐이 아니라 미움을 받아서라도 나한테 집중시켜. 안 죽으려고 하죠, 에고 열등이는. 그 열등이가 살아남으려고 주로 쓰는 방식이 뭐예요? 존재감을 뿜뿜 내뿜으려고? 피해자, 가해자. 강자, 약자. 뺏는 마음을 자꾸 써서 상대가 뺏겼다고 느껴서 또 뺏게 하고, 그 네가 뺏었지 하고 또 뺏게 하고, 일종의 에고의 놀인데 그 놀이를 통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에고가.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가 하나인데 이 마음을 갖다가 계속 쓰면서 이게 진짜라고 현실에 함몰시켜서 진짜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열등이 에고가 하는 짓이죠. 그 열등이는 내가 너 열등해 이렇다고 해서 열등인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속을수록 피해자 가해자를 많이 써 속아서 그럴수록 열등인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의 눈이 커진 사람은 모든 걸다 피해자 가해자로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맞서 아기들 이렇게 혼내키잖아요. 혼낼 때 있죠.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혼내줍니다. 이때 피해자 가해자 애고가 큰 애고는 제가 제자를 혼내키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관념에서 벗어나서 깨닫게 하려고,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으로도 따뜻하게도 표현하지만 냉정하고 무섭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자이자 수행자의 도리인데, 피해자 가해자 애고가 크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 미워하네. 피해자 가해자 애고가 큰그 열등의 애고가 큰 사람일수록 모든 걸 피해자 가해자로 보려고 해요. 즉, 미워한다, 미움받는다. 뺏긴다, 뺏었다. 공격한다, 공격당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무조건 미움받았다. 뺏겼다, 손해다,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움을 일으켜서 뺏으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혼냈을 때 피해자, 가해자 애고가 적은 아기는 이 분리가 되니까. 이 마음이 많이 안 올라오고 분리가 되니까, 아, 내가 지금 서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아들여서 그 애고가 죽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큰 악인은 훅 그걸 못 받아들이고 피해자 가해자 눈이 딱 뜨면서, 나를 미워해? 헤라 엄마가 날 미워하네? 나는 지금 미움 받았어? 그러니까 화가 났어? 그러면서 미움을 줘요.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미움을 줘요. 그럼 나한테 더 혼나. 더 아프게 맞고야 깨지지. 몇번더 맞고. 그때서야 자기 미움이 깨지는 거예요. 그 미움의 눈이 바로 피해자, 가해자로 보는 눈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피해자는 착한 사람, 가해자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가해자, 애고를 만들어서 보고, 이 세상이 피해자, 가해자, 강자, 약자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약육강식으로 뺏어야 이기는 거고. 이 뺏는 것도 그냥 뺏으면 사람들이 너 그렇게 뺏었지 할까봐 몰래 숨어서 나 약자야, 피해자야 하면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손해보고 약자, 피해자라고 하지 내가 가해했다, 내가 강자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전부 다 약자 코스프레 하고. 왜냐하면 약자는 착하고 약자는 올바르고 뭐 이런
그렇지가 않아요. 피해자, 가해자, 약자, 강자 모두 다그틀 안에 있잖아. 피해자, 가해자로 보는. 여러분, 피해자 없이 어떻게 가해자 있고, 가해자 없이 어떻게 피해자 있어? 둘이는 공존하는 거야. 벌써 나는 피해자다 말하는 애고가 가해자고. 나는 가해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인 거예요. 배경이 여자가 드러나면 남자가 드러나듯이. 그래서 똑같이 그냥 열등일 뿐이에요. 그 약육강식을 만드는, 에고의 세상을 만드는.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인정 안 하려고 그 마음이 올라오면 버리지요. 뺏고 뺏기는 약자도 인정하는 게 수치스러워. 내가 이렇게 뺏기고 졌다는 게뭐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버리고. 그리고 뺏었다. 내가 이겼다. 이것도 너무 무서워. 비난당할까 봐. 사람들이 날 공격할까 봐. 약자들이. 약자라는 피해자들이. 그래서 그것도 숨기고. 둘다 인정을 못 해요. 인정 못하니까 어때? 두려워서 버려. 그눈 안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버리게 되면, 계속 버리면 이 피해자, 가해자, 열등이는 인정받으려고 계속 올라와서, 확 올라와서, 거의 그 통으로 그거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해자, 가해자의 눈으로 보면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누가 이겼다, 졌다. 뺏겼다, 뺏었다. 기득권 세력과 빼앗긴 세력. 막 이렇게 보는 눈으로 거의 살지요, 에고는. 그러다 현명한 사람은 가끔씩 분리가 되는데 또 그게 자기가 빼앗기거나 자기 일이 되면 확 올라와. 객관성이 사라지면서. 그 바둑을 훈수가 잘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둘 때는 그 피해자 가해자 안으로 들어가거든. 이겼다 졌다 안으로. 거기서 판단력이 흐려져. 이기고 진게 없는 건데. 본시 잘못 보고 있는 건데. 빠져나와서 훈수를 두면 그 피해자 가해자 열등이 에고로부터 좀 분리가 되니까 보이는 거지요. 대부분 거기에 함몰돼서 살고 자기 일이 아닌 경우에 훈수 두는 삶인 경우에 좀 객관성이 유지되는 입장이 있을 땐 조금 그걸 멀리서 보다가 자기 입장이 되면 그게 확 올라오면서 나는 피해자야 가해자 이걸 붙들어요. 대부분 피해자를 붙들고 가해자를 쓰지요. 난 당했어 하면서 막 미워해. 이때 미워하는 에고는 가해자지요. 근데 인정을 안 해. 자기가 가해하는 걸. 왜? 난 당했다고. 난 당했으니까. 이 미움은 미움이 아닌 거야. 이유야 어쨌든 똑같은 미움이기 때문에 당했다고 미워하지. 미움이 없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안 들려. 너무 미움이 세니까. 나는 진리야. 당연해. 이건 미움이 아니고 제가 나쁜 놈이라 벌 받아야 돼. 모든 에고가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만. 피해자 가해자 에고가 굉장히 강할 때는 그래서 어떠냐? 굉장히 큰 피해자로 자기를 느끼면서 그걸 붙들고 그 뒤에 숨어서 피해자 뒤에 숨어서 가해를 하게 돼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나 가해자야 하면서 훅 치는 그걸 못 하지요. 도인이나 그렇게 하지 일반인들은 이렇게 가해자 쓰면 막 당할까봐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통으로 피해자 가해자 모두 다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인 거예요. 가해자인 거야. 공격적인 가해자, 살기라고 하지요. 미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해자, 미움.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할 때그 미움이 가해자인 이유가 있어요. 상대를 미워해서 가해자가 아니라 상대를 미워하면서 상대가 그걸 알겠죠. 미움받는 거. 미움받는 거 알면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또한 미워하는 나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엄마 미워하면서, 아유, 행복해라. 난 우리 엄마를 미워할 수 있어서. 이런 사람 없어요. 미워할 때 벌써 괴로움을 유발하거든. 그래서 그 미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가 가해자인 거예요. 난 이렇게 당했다고 느낄 때 괴롭지요? 그 괴로운 마음이 뭐예요? 가해자인 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다 나와 상대 모두를 괴롭히는 가해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자, 가해자는 서로를 의존하면서 생겨 있는 에고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항상 이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절대 가해자 없고 피해자만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엄청 피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엄청 가해자예요. 왜? 상대를 그렇게 가해자를 만들잖아. 나 엄청 당했어요 할 때, 누군가는 가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 마음 안에서. 그 논리를 써서 내가 옳다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피해자, 가해자, 애고가 처음으로 깨진 게 언제냐면 중학교 때.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둘이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A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내말좀 들어봐. 정말 B라는 애가 착한 줄 알았더니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정말 B라는 애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 걔 그런 줄 몰랐다 했더니 걔랑 절교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만났는데 이제 선입견이 생겼잖아. 아 B는 나쁜 애야 이렇게. 걔한테 A라는 애기 말만 듣고. 그랬는데 이제 B가 말을 이렇게 걸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얘가 또 A라는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들었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뭐야 이게. 근데 또 듣다 보니까 얘 말은 또다 맞아. 그 제가 되게 헷갈린 점. 진실이 있는 것인가. 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또 이게 맞아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 시어머니가 맞고. 며느리 얘기 들으면 며느리가 맞다고. 서로 다 자기가 피해자인 걸 얘기해. 맞아요. 서로 다 피해자지만 동시에 가해자인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만 보이는 거지 자기가 가해한 걸안 보는 거야. 항상 말을 할때 A라는 애는 B라는 아이가 자기한테 가해한 것만 봤지 자기가 가해한 걸안 보는 거야. 자기는 당한 것만 보는 거야. B라는 아이는 자기가 가해한 걸안 보고 A라는 애가 자기한테 가해한 것만 얘기한 거야. 자기는 피해당한 것만. 응? 상대가 가해한다면 내가 가해했기 때문에 가해하겠지요. 절대로 일방통행은 없거든. 에너지 차원에서 교류는 항상 이렇게 돌게 돼 있거든요. 오고감이 존재하는데. 근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가해한 거, 상대가 서운한 건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는 게 마음 공부죠. 그 시작이, 그쵸? 그러면 마음 공부의 시작은 자기 가해자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거는 서운하게 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누가 먼저 그 가해자를 인정하고 내가 가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해봅시다. 손을 내미느냐가 마음이 넓은 아량이 있는 대인배고 그리고 이 피해자 가해자 애고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차려가는 데서 시작해. 이 피해자 애고를 알아차려서 이렇게 당한 아픔을 느끼고 이걸 피해자를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렵거든요. 내가 이렇게 약자라는 게 두려워. 피해자 약자로 열등하게 산다는 게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가해자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아픔.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아픔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나도 제자 혼내킬 때 아파요. 그 아기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고 사랑스러운데. 내가 죽일, 예전엔 그걸 못 죽였어. 예쁜 아기들은, 나한테 잘하는데 저 열등이를 보고 죽여야 되는데 차마 이게 안 나와. 짠하고. 못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아기가. 그 열등이 애고가 커져서 버림받지요. 미운 짓을 하니까. 딱 죽일 때 가슴 아픈데 이렇게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애고를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껴야 돼. 자식이 이쁘지만 자식이 버르장머리였고 잘못하면 혼내줘야 되죠. 이때 아픔을 느끼죠. 가해자의 아픔. 사장님이 회사 직원 다 거느리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잘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지 없어요? 잘리는 사람만 아파. 너무 아프죠. 그 아픔을 느껴야 돼. 국민의 아픔이 있어요. 왜 위정자들이 저렇게밖에 못할까? 네. 위정자들은 또 위정자들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렇게밖에 못하는 아픔이 있어. 뭐 완벽한가, 인간이? 각자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인정하고, 조금씩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사랑이 되면, 그 사랑 안에서는 뭐가 돌아요? 영체. 본성의 힘이 작용해서, 그 나라는 부강해지는 거야. 그런데 각자 아픔을 안 느껴. 내 아픔만 느끼고, 상대의 아픔을 안 느껴. 네가 정치를 그따위로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 이러고 국민은 위에 저 위정자들은 니들이 응? 닥치고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이러면서 안 느껴주면 서로 미움이지요. 서로 절대로 피해자라고 그러고 가해자를 인정을 안 해. 응? 미워하는 마음을 인정. 막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미움은 점점 큰 미움으로 도구로 살기로.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본래가 버려버리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그거예요. 본성의 사랑을 못 쓰고 인간이 그 미움을 쓸때 어떤 것도 인간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외에는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그 열등이를 인정해서 아픔과 두려움을 인정해서 그걸 빠져나와야 돼. 응? 빠져나오고 자꾸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랑을 써야 그 분리된 만큼 그 가해자 피해자인 열등이의 그 미움이 분리된 만큼 사랑을 쓸수 있거든. 사랑을 쓸때 모든 것이 영체의 힘으로, 본성의 힘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는 본래가 주는 아픔이에요. 뭐냐면, 왜 너희들은 그렇게 미워하니? 왜 공격하고? 그래서 코로나를 보면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갖게 되면. 피해자야, 당했어. 하지만 가해자가 돼, 전파하잖아. 그래서 전부 버림받고 미움받아, 미움의 존재가 돼요. 완전히 인간의 그 아주 미움의 애고, 열등의 애고가
와, 똑같아. 코로나를 보면 엄청난 열등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약자지만 동시에 엄청난 강자잖아. 코로나 다 무서워하잖아, 대통령도. 그쵸? 응? 다 두려워하고 막. 이러지만 사랑하지 않죠. 두려움과 수치와 미움 덩어리가 그 코로나를 상징하죠. 그게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야. 그 현대인이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열등이 피해자, 가해자로 보고 그냥 약육강식으로 살려고 그래. 응? 어떻게든 남을 이겨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앉아야 되고, 어떻게든 꺾으면 안 돼. 그래서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한테 대들고 이겨먹어야 내가 정말 똘똘한 부하 직원 같고, 윗사람은 아랫사람 이해한다기보다 억누르고 지배해서 나한테 벌벌 기게 만들어야 그게 윗사람 같고, 막 이런 이상한 그 열등이의 피해자, 가해자의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약육강식으로 막 이기겠다고, 뺏겠다고, 이렇게 살아서 미움이 극에 달해서 지금 말센 거예요. 미움이 극에 달해서. 그 미움을 알려주는 게 코로나인 거예요. 이제 만나지도 못하게. 만나면 싸움박질해? 니네 만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아픔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다 가해자임을. 가해자죠. 여러분 피해자의 괴로움 느낄 때 괴롭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약자고 피해자라 당했어. 열등해. 그래서 괴로워. 백수고 막다 빼앗긴 막 피해자가 됐어.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행복, 뭐 사랑을 줄까요? 집에 와서 성질 부리고 가해자 쓰지.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내가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 처했을 때는, 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이 애고가, 열등이 애고가 굳게 믿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해자를 해도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남을 아프게 하고, 남들이 다날 싫어해. 강자, 가해자라고 비난하고. 그래서 다 피해자 하려고 하는데, 또 피해자 하면 좋습니까? 가난하고 막 기죽고 이런 나는?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열등이를 다 버렸어. 다 버리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걔, 계속 버리니까 걔랑 싸우다가 어느 날 올라오면 그냥 하나가 돼서 그냥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를 하는데 주로 피해자 붙들면서 남을 미워하고 가해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고 그걸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너무 진짜 같아서. 그 미움이, 여러분, 난 미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너무 미움이 크고 진짜 같아서 안 보는 거예요. 그 가해자, 피해자 애고가 너무 커서, 피해자도 인정할 수가 없고, 내 피해자. 너무 극강으로 수치당한 피해자. 극강으로 큰 가해한 그 가해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없다고 하는 거야. 그게 올라오는 순간부터, 내가 이런 미움 덩어리였구나. 정말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제가 이 마음 공부 시작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미움인 줄을 알았어. 제가 조금. 직설적이고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치만 이런 미움 덩어리인 줄은 정말 치를 떨었어, 제가 저한테. 그 정도의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제 그 미움을 자꾸 인정하고 그 미움받은 아픔, 피해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픔, 가해자 이걸 계속 인정해서 열등이가 살아가는 방식, 그렇게 미워하면서 미움 받으면서 빼앗으면서 뺏긴다고 느끼면서 이기려고 하면서, 지면서, 이렇게 사는 그 방식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면, 이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가해자의 아픔과 두려움, 피해자의 아픔과 두려움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 줄어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분리가 되면서,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아무도 나한테 공격한 적이 없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이 공격했잖아. 사람들이 공격한 건 어쩌다 한 번이에요. 여러분이 뭘 아주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한번 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갖고 사장님한테 한번 혼난 걸 갖고 어떻게 했어? 계속 들들붙고. 아주 3살, 4살 때 엄마한테 한번 혼난 걸 갖고. 그걸 계속 자기를, 넌 열등하지? 넌 사랑 못 받았지? 버림받았지? 넌 이런 여자지? 계속 공격했고. 그렇죠?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가 그 다음에 엄마는 안 버렸어. 다시 날 사랑해줬는데 나는 계속 그런 날을 계속 버리고 학대했어요.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두려움에, 나를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 두렵다는 사람 보면 내가 그래서, 누가 쫓아다니면서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넌왜 계속 두려니? 모르겠어요. 왜 두려울까요?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가해자가 있는 거예요. 너는 열등하지? 수치스럽지? 아유, 돈도 그거밖에 못 벌지? 사람들이 너안 좋을 거야? 막 계속. 자기 내면의 소리 듣는 분들은 느낄 거야.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 이렇게 피해자 하다가 또 가해자로 가서 또 자기를 막 공격해. 시험 점수 안 나왔거나 취직 못하면. 그러다 또 피해자로 와서 막 떨고 사람들이 날 그럴 거야. 혼자 망상을 떨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돼요. 평생 동안 자기를
남들은 해놓고 잊어버렸어. 한번 이렇게 미움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풀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막 미워하고 자기가 싫어한다고 미워했으니까 그 사람은 또 미워하고 자기 혼자 허상인 가해자 피해자를 붙들고 그걸 해서 진짜가 있다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엄청 에너지가 세서 진짜처럼 리얼하게 믿고 살았던 거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피해자 가해자의 아픔과 두려움을 인정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요. 내가 만든 가짜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드는 세상. 그 열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사랑의 세상에서 못 살고.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그건 다 거짓이고. 그냥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고 일어난 모든 게 사랑인데 그걸 몰랐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걸 다 사랑으로 쓰게 돼요. 상대가 나한테 미움을 썼을 때 자동반사적으로 미움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미움이 나가는데 상대가 준 그 미움조차도 가짜라는 걸 아니까 그 미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 허상임을 안 사람은 받지 않아요. 미움을. 받아야 내가 미움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게 허서 가짜임을 제가 지금 지 혼자 속아서 지 미움에 지 피해자 가해자에 속아서 공격당한다고 믿고 공격하는 미움을 쓴다는 걸 아니까 미움을 받질 않아요. 내가 받지 않은 미움은 어떻게 되죠? 돌아가죠.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자 이거 선물 받아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싫어 이거 안 받을래. 그리고 이거 닫아서 도로 주면 그 선물은 내가 안 받으면 그쪽으로 가지요. 여러분은 날마다 선물을 주고 있어 세상에. 사랑이란 선물은 1년에 몇 번 안 줘. 그 선물은 머리를 주는 게 아니야. 머리 사랑 줘야지. 아 여러분이 사랑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남편 부인 자식 다 사랑 주고 싶지. 그쵸? 근데 이상하게 이게 마음이 미움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잖아. 수치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걸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사랑을 턱턱 줄 수 있으면 마음 공부가 하질 않죠. 이미 열등이 애고에 장악당해서 미움의 눈으로 봐서 피해자 가해자를 보면서 네가 이랬지? 이거 미움을 쓰고 싶은 애고인데 저절로 주게 돼. 선물을 거의 미움을 줘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받는 거야. 이 미움이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 미움의 애고가 있으니까 애고가 있으면 안 받을 수 없어요. 도착한 선물을 받아. 그리고 풀어보니까 미움이야. 열받아. 그러니까 또 미움을 줘. 그럼 저쪽에서 또 받아. 미움을 미워하는 놈. 미움받아서 미워하는 그 열등의 애고. 가해자 피해자 애고는 받게 돼 있거든요. 선물을. 그래서 열어. 그럼 또 미움이야. 그래서 계속 서로 핑퐁 게임을 하는 거야.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해. 누가 이렇게 해. 안 받으면 되는데. 내 속에 그 미워하는 애고 가해자 피해자의 설정을 만들어 놓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뺏었다고 느끼고 뺏으려고 하고 뺏겼다고 느끼고 뺏으려고 하고 졌다고 느끼고 이기려고 하고 얘를 보고 벗어나면 되는데 못 벗어난 거죠. 깨달은 사람은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의 선물이 도착하면 그걸 안 받아요. 받을 놈이 없어. 도로 주지요. 그럼 그 미움은 누가 가져가요? 준 상대가 가져가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한테 허상인 미움의 선물을 진짜인 줄 알고 계속 주는 아기는 줬다가 부메랑으로 자기가 맞고 줬다가 부메랑으로 자기가 맞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건 현실에서 보여질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축적이 되죠. 줬다가 받고 줬다가 받고 하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아기가 고통받아요. 미움은 고통이니까요. 엄청 현실에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그 고통이 허상이라는 거를 안, 미움이 허상이라는 거를 안,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에고들과의 싸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가짜라는 걸 안 사람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에고는. 그 가짜라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을, 아프지만, 받지 않죠. 아프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아픔도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헤라 엄마가 그게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약간의 아픔이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미움, 열등의 미움, 탁기제, 그죠? 살기. 그걸 세션을 하다 받으면 그게 이제 마음의 아픔으로 아직 반응을 하지요. 그게 떨어져 나가면 이미 알고는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다 공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니까. 아직 그 자리가 꼭지가 조금 덜 떨어진 거지. 그게 떨어지면 완전하죠. 그러면
하나도 아픔도 없고, 피해자 가해자란 본시 없고, 이 세상은 사랑밖에 없고, 모든 마음은 그냥 존재가 사랑이고, 그때 자유가 생겨요. 내가 선물을 받을 자유, 그리고 내가 어떤 선물을 줄지 줄 자유.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요. 고통 겪지 않고. 근데 모든 애구들은 고통 안 겪을 수 없어. 도착한 선물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아, 이거 자동화 시스템이라니까, 애구는. 그 열등이 속에, 피해자 가해자 속에 갇혀 있으면 머리로 이 선물을 안 받고 싶은데, 즉 누가 날 미워할 때 고통스럽지 않고 싶잖아, 여러분. 근데 집요하게 미움받을 때안 고통스럽다고요? 막 꾹꾹 참다가 나중에 터지게 돼.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남을 계속 미워하면서 나는 미움 안 받고 너만 미워할 거야. 고집부리면서 하는데 언젠가 고통을 느끼죠.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참았던 애고일수록. 안 받을 수 없는 거야. 무의식 속에 애고가 있는 한. 그 애고는 그 자체가 미움이거든요. 왜 미움이냐? 모든 것을 보는 사물이나 이 우주 현상계를 보는 눈 자체가 벌써 열등이가 피해자, 가해자, 강자, 약자, 뺏고 뺏기는 자, 응?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이원화돼서 보거든. 분리된 상태로 보니까 거기에서 그 갈등이, 괴리 때문에, 의식의 괴리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통합이 안 돼서. 통합된 자리에서는 사랑만 있고 분리가 안 일어나지요. 그래서 괴로움을 안 겪는데 그 분리된 괴로움을 겪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안에서 살게 되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빠져나올 때이 몸이 가짠 걸 알아.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다 망상이며 가짜며, 미움 받았다는 것도, 미워했다는 것도,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한낱 뜬구름이고, 다 가짜라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해탈이라, 그러니까 몸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득도란, 깨달음이란, 머리로 뭘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삶으로 가버리는 거죠. 고통이 없는 쪽으로. 그리고 고통이 없는 쪽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게 녹지요. 그래서 애고의 고통을, 일반인들의 고통을 업장을 받아줄 수 있고, 녹여줄 수 있고, 바꿔줄 수 있고, 그 미움을 사라지게 할수 있고, 그런 힘을 갖는데, 그 힘을 쓰는 정도가 이제 도력이 되겠죠. 그래서 가짜다. 가짜임을 알 때까지 가는 거예요. 미움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어떨 때 일어나죠? 내 뜻대로 안될 때. 즉, 내가 원하는 게 기대에 집착이 존재해서, 원하는 게안될 때는 빼앗겼다. 미움 받았다. 졌다. 이렇게 열등이 일어나요. 이랬을 때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뺏어야지, 얻어내야지, 이겨야지 하면서 공격하게 되고 미움을 쓰게 돼 있죠. 그 자체가 이미 그렇게 보는 그 눈이, 그 열등의 눈이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고 그 자체가 미움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가해자, 피해자를 쓰는 그 3위자인 열등의 애고의 세상, 지금 현대 세상이죠? 그게 가짜다. 그 가짜의 세상에서 고통받으니까 그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을 인식하지 못해. 내가 이렇게 허상의 세상에서 망상 떨며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하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코로나가 출연해서 그 열등의 눈으로 피해자, 가해자를 만들고 그 피해자, 가해자가 하나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코로나 때문에 미워하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고 애고가 인류가 못 느꼈던 애고의 모든 고통을,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라고. 이제 드디어 말세인 거야. 말세는 뭐죠? 세상이 망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물질, 애고가 창조해왔던 모든 세상이 멸망하면 그 다음에 본래의 세상이 오는 거, 마음의 세상. 그 종식을 구하고 이제 마음의 세상을 가려고 하니까 애고가 고통스럽게 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픔을 인정하고, 안, 인정 안한 아기한테는 막 들어가서 막 아프게 하고, 막병 걸리게 하고. 그거로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인정 안 하고, 약자 인정 안 했던 아기들도, 아, 내가 권력자야? 난 두려운 게 없어 하는 미국 대통령도 두려움 인정 안할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애고가 가짜임을 인식하고, 그 가해자, 피해자의 양분된 눈으로 보고 세상을 창조하는 그 열등의 애고가 쓰는 그 미움은 사실은 없다. 마음은 본시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픔도 본시 없는 것이고, 그거 다 만들어낸 거다. 망상 떨면서
이 마음이 미움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집착 쓰면서 괴로워하고, 헛된 괴로움에 속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인지하면서, 인지했죠? 여러분. 인지 안 되신 분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고요. 그래도 인지가 안 되시는 분은 마음 존재 자체를 인정을 못 하시는 분이야. 아예 자기가 살면서 자기의 마음을 분리돼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몸이 곧 나라고 너무 굳게 믿고 있고, 그냥 이 몸에 그냥 함몰돼서 마음이란 존재를 따로 인정을 못하는 분이니까, 막계명에 와서 한번 버림받은 에고부터 인식이 들어가야 돼요. 버림받은 에고.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피해자, 가해자부터 인식을 하셔야 좀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인 헛된 망상이지만, 지금은 진짜처럼 느껴지는 그 괴로움 속에서, 머리로라도 아 이게 망상이고 가짜구나를 인식하시면 조금 그 아픔도 인정하기 쉬울 겁니다. 인정하시고 영체의 사람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